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원 기자와 정치 톡톡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우선 여야 간 시대결이 벌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간 시대결입니다. 네. 발단은 추 의원이 SNS에 올린 6행시 챌린지 제안입니다. 추 의원은 긴급 제안 6행시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네. 김 의원이 한시로 응수했습니다. 6행시 6글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논란이 된 겁니까? 바로 탄핵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쎘네요. 네, 사실상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6행시에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에도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이고, 예. 앞글자들만 세로로 읽어보면요. 탄핵만 답이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죠.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 검토 기구도 설치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인터넷을 떠돌았던 추 의원을 겨냥한 한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당시는 윤 대통령과 추 의원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으로 대립했던 때입니다. 한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며 한시가 담겼던 책이 회수되기도 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네 줄로 구성된 시는 공교롭게도 첫 문구가 한자 음독으로 추 의원을 겨냥하는 것처럼 읽혀서 아마 김 의원이 이 한시를 다시 소환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잠깐만, 집단체제도 있었고 1인 지도체제도 있었는데 2인은 또 뭡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부통령 이런 것처럼 선거 1등이 당대표를 하고 2등이 수석 최고위원, 즉 부대표를 맡는 방식입니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당대표가 물러났을 때 부대표가 대신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이 굳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단 지도체제처럼 당대표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지도 않고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6번째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일만 한 것 같다며 절충형 지도체제로 당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원당규 개정 특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다 의미들은 있다. 예, 의미들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예, 계속해서 논의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질풍노도,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당선된 30대 초선 의원들이 모인 바로 단체방입니다. 네. 왜 질풍노도냐고 물어봤는데요. 소용돌이 치는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2030은 물론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비대위원 김용태 의원과 원내대변인 조지연 의원,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김재섭, 우재준 의원 4명이지만 앞으로 연령이나 선수 제한 없이 모임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보니까 8, 90년대생들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가 약한 30, 40 이쪽에도 또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풍노도가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게 바로 저출생 사안입니다. 아, 네. 김재섭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고 김 의원도 지난해 결혼해 지난 4월 아이를 낳은 만큼 청년의 결혼과 출산 고민에 대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이들 의원은 저출생은 청년 일자리와 여성 경력 단절, 또 부동산 등 모든 사회 문제의 결과라면서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떠올리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